복소수가 조금 익숙해지면 이 Z라는 거 대신에 A 더하기 BI를 넣어서 수치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해서 풀 건지 개념적으로 접근할 건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. 무언가를 제곱을 해서 실수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무언가는 뭘것 같아? 얘는 뭘까? 아니야, 그런 개념은 아니야. 예를 들어서 얘가 1 더하기 2i다. 얘를 제곱을 하면 얘가 실수 되겠냐고. 실수 아니잖아. 그러면 제곱에서 실수 되려 그러냐? 실수로 진짜? 2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실수 될수 있잖아. 그럼 그 알맹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곱에 실수 되려 그러면 실수거나 또는 순허수거나 이게 가능하다. 그러면 실수를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순허수는 BI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.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Z-1에다가 제곱을 했을 때 얘가 실수라 그랬으니까 Z-1이 실수 A거나 또는 BI이거나 이렇다라는 소리지. 그럼 가능한 Z는 뭐가 되겠다? A 더하기 1. 1은 의미 없죠. 그냥 얘는 실수라는 의미야. 이거나 또는 실수 부분이 1인 어떤 허수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. 그렇다. 그래서 이런 집합이 A다. 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 얘를 뭐라고 부르자? 집합 A라고 부르자. 그러면 Z가 A면 Z-1은 순허수이다. 맞아. 실수가 되는 복소수 전체 집합을 A라고 하자. 얘면 맞는 말인데 얘만 있으면 맞는 말인데 얘는 빼면은 실수지 순허수는 아니잖아.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겠죠. 이 친구 때문에.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Z에 대해서 Z바는 A다. 이건 어떨까? 이런 경우에 대해서 Z바는 뭐가 될까? 실수는 Z바도 똑같잖아. 그럼 얘는 A 더하기 같네요. 그럼 얘도 A에 속하지. 맞는 표현이고, 그 다음에 이 친구는 Z바는 1-의 BI인데, 이 의미가 1에다가 어떤 허수니까 괜찮은 거죠. 그럼 얘도 A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죠. 헷갈리면 1 넘겨가고 제곱해보든가. 제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BI 제곱하면 실수되니까. 그러면 D는 맞는 말이다. 그 다음에 디귿은 A에 속하는 두 개를 곱하면 A에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 가령 Z1이랑 Z2가 둘다 실수면 얘 실수가 된다 그러면 실수 곱하기 실수하면 당연히 실수는 얘는 괜찮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실수 곱하기 1 더하기 BI 같은 경우는 안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? 예를 들어서 Z1이 2가 되고 1 더하기 뭐 3i 이런 경우 보면 이 둘을 곱했을 때는 2 더하기에 6i 되게 되면 얘는 실수 부분이 1이 아니잖아. 그럼 얘는 A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아 이거 어디 갔나요? 그래서 아닌 발레 찾기는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.